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프라스틱 독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사포질을 해놓은 ABS 재질 3D 프린터 출력물입니다. 오래된 FDM 방식 3D 프린터라서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사포질은 미리 했으니까 가볍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보풀이 없는 천에 아세톤을 살짝 뿌려서 플라스틱 표면을 가볍게 닦아줍니다. 제가 사용할 전도성 코팅제는 EMI 35 스프레이입니다. EMI 35 용량은 200ml로 3만원 초반대의 전도성 구리 스프레이입니다. EMI 35의 지초 건조는 30분, 완전 건조까지는 24시간이 걸립니다. 도포 방법은 끊어치기식으로 얇게 도포하시면 되는데 코팅 횟수는 2회 정도, 재도포는 지초 건조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도포가 끝나면 거꾸로 뒤집어서 가스만 나올 때까지 분사하셔야 노즐이 막히지 않습니다. 코팅은 두 번 하였고 24시간 완전 건조시켰습니다. EMI 35는 PET, PP, PE 등의 재질에는 코팅이 안됩니다. 코팅이 안되는 재질에 그냥 사용하시면 이렇게 홀라당 벗겨집니다. 이런 재질에는 플라스틱용 프라이머를 먼저 코팅하고 EMI 3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MI 35 코팅에 도금이 가능하게 하려면 코팅 표면에 수지를 벗겨내야 합니다. 파인 등급 스티룰로 코팅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너무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됩니다. 물론 코팅 강도가 상당히 강해서 쉽게 벗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반짝이는 구리 표면이 나오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질러 줘야 도금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시고 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방 세제와 물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로 탈지를 하시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1차 도금은 니켈 도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코팅 표면에 골고루 도금이 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금 초반에는 니켈을 양극 전극으로 사용하다 도금 중반에 흑연 전극으로 바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도금의 기준이니 꼭 테스트 도금을 하셔서 도금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1차 도금은 상당히 긴 시간 해야 하는데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불량을 막기 위해 도금액은 약간 묽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니켈 도금액도 증류수와 1대1로 희석하여 니켈 이온의 양을 줄였습니다. 얇은 니켈 플레이트를 양극 전극으로 사용할 때는 커피 필터 등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도금 소재의 형태와 도금되는 면에 따라서 전선 연결 방법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반지 형태로 전체가 도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끼워넣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리선이 닿는 부분은 도금이 안되기 때문에 도금 중간의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나무젓가락에 구리선을 끼워넣으면 물에 뜨는 도금 소재를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양극 전극 사이에서 도금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작은 용기에서는 양극과 도금 소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양극 전극은 한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도금액과 온도, 도금 소재의 면적에 따라 도금 전류값은 달라지는데 저는 긴 시간 도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0.7A 퍼 제곱 데시미터를 기준으로 정전류 모드에서 0.25A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곱 데시미터는 10cm 곱하기 10cm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니켈이 도금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극 전극 방향으로 도금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도금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가며 도금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의 도금 상태입니다. 글자의 깊은 음각 부분은 코팅의 수지를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6시간 정도 더 니켈 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도금인 니켈 도금은 총 10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니켈 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0시간 동안 도금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럼 스티롤로 가볍게 한번 문질러주고 주방세제로 세척한 다음 구리도금을 하겠습니다. 도금액의 니켈 이온량을 줄이고 낮은 전류 밀도에서 도금하니 특별한 불량 없이 니켈 도금은 잘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광택 니켈 도금액을 사용하신다면 전류 밀도만 낮추시고 희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리도금을 하겠습니다. 구리도금은 니켈 위에 증착되는 거라 몇 분 안에 완료됩니다. 두께도금을 실시하실 경우에는 도금 시간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구리도금은 0.05A에서 정전류 모드로 실시하겠습니다. 양극 전극이 한쪽에만 있을 때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3분이 지난 시점으로 구리 도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분 더 도금하고 구리 도금은 끝내겠습니다. 철솜으로 가볍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황동, 청동, 크롬, 니켈 등의 다른 도금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착색제를 사용해서 색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플라스틱 도금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차 니켈 도금 시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도금액을 사용하시면 조금은 도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황동 도금 후에 구리 착색제를 희석해서 착색하고 스티롤로 살짝 문질러준 상태입니다. 방법만 알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플라스틱 도금 방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